다음 코너가 패션 농담인데 이거는 무슨 코너입니까? 이것도 개편의 일환으로 한번 테스트 방송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패션 농담. 네네네. 국정 농담이라는 거 있어. 아 농담이에?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할 것 같아서 농담으로. 이중점, 이중적 그런 의미를 담아서 두 번 꼬았네. 농담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패션 뒷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이슈되는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이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서 농담이라고 붙여서 이걸 가지고 계속 시비 걸고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사실 제가 늘이 개편의 목소리를 내면서 주장했던 게 요런 코너입니다. 누군가는 좀 아플 수 있는 얘기지만 누군가는 할수 없는 이야기들을 패션쇼에 좀 담아야 된다라는 게제 주장이었는데 이게 그런 코너가 될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다 업계에 있는 분들이라 몸을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은 지켜줘야 돼. 그래서 우리 에디 형 밥그릇 지켜줘야 돼. 우리 회사 얘기만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할 거고. 아니 뭐 긍정적인 뉴스도 있을 거고 수제도 있을 거고. 근데 웬만하면 긍정적인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가져온 첫 번째 주제도 패션계에 불고 있는 MMA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가져왔는데 사실 지난 아까 이게 그 뉴스에서 나왔던 VF라는 어쨌든 그 인수를 통해서 패션업계, 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글로벌 패션업계에 속하는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데 이런 파급력을 가진 국내에서의 M&A 소식이 몇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떤 코너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슈, M&A 이슈는 카파. 카파! 추억의 브랜드 이슈. 아닙니까? 추억의 브랜드죠. 귀엽다. 카파. K로 시작하잖아. 맞아. 입은 게 아니고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입었죠. 입었던 거 같은데. 네, 요거 카파 얘기 나오니까 옛날 에피소드 기억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인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들어와서 그 광고 필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근데 그 오민이라고 하죠.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맞아 맞아. 그 카파에 이게 앉아가지고. 네, 앉아가지고. 맞아. 근데 그거를 나체로 찍었어. 와 정말. 여자 남자가 나체로 찍어서 그 모양을 딱 해갖고 요 상체 가려지는 딱 거기서 여성의 그 고기 밑에 부분하고 이렇게만 찍어서 내보낸 거예요. 그게 나왔어요? 광고요? 네. 실사로? 네. 어디 광고에 내보냈던 거야? 옛날에 지면 광고 뭐 이런데.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걸리진 않지. 아니 근데 중요 부위는 안 나왔겠죠. 중요 부위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전달되도록. 근데 난 천재 같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근데 자기 로고를 노출을 한 번이라도 더 시키겠다. 그쵸. 로고 노출하고 브랜드 각인 시키는 데는 어쨌든 시선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모양이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마 남자 여자가 같이 입을 수 있다. 토라져서 아니 스포츠 하는 같이 하는 그런 의미. 가파? 가파 뭐라고? 어쨌든 넘어갑시다. 이거 괜찮았는데 왜 죽여요? 누르더라고. 카파 브랜드 보니까 진짜 여성의. 그러네. 보이네. 이거 그렇게 유심히 본 적이 없는데 그죠? 오른쪽이 여자네. 그게 그렇게 실사로 찍어서 했더니 저게 그대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전략이죠. 아니 근데 카파 하면 저도 좀 추억이 있는 게 제가 그 어렸을 때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늘 유니폼을 맞춰요. 유니폼을 이제 동계 유니폼을 맞출 때 항상 그 쌍두마차 브랜드가 K 스포츠라고 아세요? 알것
K스위스가 아니고 K스포츠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게 뭐 저 부산 국제시장에만 있는 브랜드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K스포츠와 카파 늘 이 두 개의 패딩이나 안에 유니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파가 그때는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2002 월드컵을 보시면 그때 그 국가대표 유니폼 브랜드가 카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태리도 있었었고 아무튼 그렇게 잘 나가던 카파가 어느 순간인가 이 B급 C급 브랜드로 좀 전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최근에 저는 이제 소셜 커머스를 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새로운 제품의 카파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인수랑 연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필라가 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뉴트로 느낌으로 지금 카파도 또 다른 거 아니야? 이게 그 카파의 현재 모습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한참 잘 나갈 때는 이게 한 연 매출 1,500억까지 나갔으니까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1,500억? 네. 근데 언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냐면 그 이제 EXR과 그 현재 있는 그 민복기 대표랑 헤어지기 시작하면서 EXR도 진짜 오래된 브랜드다. 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부채가 쌓여가면서 부채 때문에 계속 이제 하얀 길을 걷기 시작. 그래서 지금은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지금도 근데 그럼요. 그 정도 하고 있네요. 그 망한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난 없어진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카파한테. 카파한테 뭐 영상 편지 한번 띄우면. 카파 진짜 제가 너무 잊고 살았어요. 이제부터 기억할게. 뉴트로로 다가와요. 네, 반바지라도 하나 필요해요. 어쨌든 카파가 한 3-4년 전부터 부채가 너무 시달리면서 매각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하고 M&A 추진을 했었고 근데 계속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 어쨌든 인수하려면 인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그 총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채를 떠안는 것만 해도 벌써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졌는데 이번에 지금 인수 기업이 밀레예요. 밀레라고요? 밀레에서 지금 협상을 이거 뭐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안는 거랑 비슷한 거야 지금? 근데 밀레가 제가 그냥 제 판단인데 밀레가 최근에 그 밀레 클래식이라는 스트릿 컨셉의 브랜드를 내고 나서 그게 무신사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뭐 아, 그래? 그 맛을 본 거야. 그래서 그런 10대 20대들한테 좀 먹힐 만한 브랜드를 찾다가 카파가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지금 뉴트를 꿈꾸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고 일단 지금 양쪽에 물어봤을 때는 실사 작업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근데 밀레 쪽에서 의지가 있어 보여요. 좀 있어 보여서 성사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 정도까지. 아 제가 알기로는 제 네트워크에서는 지금 밀레가 굉장히 그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건물 하나 팔았대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조금 그 숨통이 좀 튀었고 총알을 좀 마련했네. 그래서 그거는 그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다. 뭐 그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M&A 소식은 필라에서 캐즈라는 브랜드를 인수했어요. 이거는 인수가 됐어요. 캐즈 또 모르는구나. 캐즈 무슨 브랜드야? 아 KEDS. 네. 오 아시네요. 스니커즈 진짜 몰라요? 신발. 원래는 스니커즈가 아니라 그 스포츠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왜 그 권투 경기 보면 이 밑에 미국 선수들이 밑에 권투화 신고 나오고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이렇게 된 거 이게 캐스예요. 아니다 이거 폰이다. 또 찾아본다. 잘못한 거 잘못했어. 캐즈 아닙니다. 네. 어쨌든 캐즈는 근데 모르니까 뭐 뭐라 그럴 수도 없어. 스니커즈 브랜드 내가 지금 폰이랑 캐즈라 했거든요. 폰이라고 하니까 또 기억이 나네요. 캐즈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예요. 한 10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캐즈 인수를 했고 네, 인수했어요. 네. 이게 원래 캐즈를 갖고 있던 업체가 그 네오미오라고 우리 나왔던 조현우 사장이 있었던 맞아요. 거기서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갖고 있던 브랜드가 캐즈 그다음에 디아도라 이런 브랜드였거든요. 그다음 잔스포츠 아시네. 찾아본 거야? 잔스포츠는 지금 무신사의 계열사 어디로 넘어갔어요, 그는? 아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대신에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막에 나는 조건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캐즈는 필라로 넘어갔고 그래서 필라에서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높아 보여요. 그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절대 코멘트를 안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공식 입장은 안 나오는데 그냥 제 추측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난번 하고 있는 주요 같은 브랜드처럼 플래그십 쇼 하나 놓고 온라인 중심으로 구조를 만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아도라는 하이브랜드 뭐죠 그게? 혀 부러진 줄 알았네. 혀 부러진 줄 알았네. 하이라이트 브랜드 코닥. 코닥. 네. 코닥 하는 데서 인수했어요. 국내 판권. 거기가 어디였죠 저희가? 코닥. 코닥에서 인수했다고. 코닥에서? 디아도라요. 디아도라를 대명화학이 투자한 회사가 코닥인데 코닥이 또 디아도라에 했다고요? 판권을 확보하는 거죠. 국내 판권을 확보해서 내년에 아마 디아도라 바로 런치할 것 같아요. 레트로 그룹을 만들 생각인가 지금? 근데 이 레트로 트렌드가 뭐 계속 좀 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왔다 가는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돈들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네, 코닥과 캐판 그 아까 캐즈 코다 아니 카파 디아도라 얘기는 오리지널티가 스포츠예요. 그래서 스포츠가 퍼포먼스가 강해지면 퍼포먼스로 갈 수도 있고 갖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해서 헤리티지로 가려면 헤리티지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그 오랜 전통을 가진 브랜드라서 그런 효과도 좀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브랜드들이 달려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 브랜드는 밝힐 수 없지만 S라고만 내가 지금 얘기할 거예요. S 브랜드, 이 브랜드 안 밝히면 방송을 왜 합니까? 요거는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두세 명밖에 없어서 특정해 얘기해요. 괜히 브랜드를 얘기하면 이게 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S 브랜드, S로 시작하는 제가 맞춰줄게요. 스나이퍼. 근데 그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도 지금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예요. 미국 브랜드고 100년 됐고. 근데 알 것 같아. 스케쳐스. 아니 스케쳐스 직접 출했어요. 직접 출했어요. 거기 아닙니다. 아, 막 질렀어. 네. 근데 그 브랜드도 지금 전기업체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그 라이선스 관리하는 그쪽에서의 얘기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흘러다니는 거 보면 가능성도 있어요. 요게 만약에 되면 이것도 꽤 큰 파장이 있지 않을까. 패션쇼에 광고를 좀 한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무조건 추진해야겠죠. 아니, 저희가 이름 밝히지 않는 대가로 협찬 좀 한답니까? 아 예. 그럼 뭐 국내 브랜드들의 지금 M&A 소식을 좀 전해주셨는데 이 패션 농담에서는 좀 뭐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지금 가시화된 것들이 이 정도고 물밑에서는 어마어마해요. 그렇겠죠. 네, 특히 여성복 쪽은 뭐 거의 지금 그냥 팔려고 하는 사람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값 주고는 안 사려고 하죠. 여성복 쪽은 매출도 안 나오지 유통구조도 다 틀어졌지. 그래서 매물로 엄청나게 나왔어요. 아마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줍줍 그럴 수 있는 현재 시장 환경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여성복은 말씀하셨듯이 아, 내가 이 패션 쪽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싼 값의 브랜드를 하나 살 수도 있겠네요. 기회네. 돈 있어요? 누구한테 기회라는 거지? 돈이 월급 받는 걸로 안 되나? 아, 우리 월급으로. 아, 그래요? 200원은 살 수 없구나. 어쨌든 눈 크게 뜨고 보면 괜찮은 브랜드를 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죽고 싶다.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어요. 뵙는 거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하고. 예. 예. 아니 그래서 뭐 패션 농담은 뭐 이렇게 끝냅니까? 아, 또 있어야 돼. 뭐 좀 날카로운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에스 밝혀야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패션 농담 딱 이렇게 딱 한 게 뭐가 딱 나와야 되는데. 뭐가 문제다. 패션 농담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난다고? 몸 박수를 쳐. 예, M&A 뉴스인데 사실 M&A는 뭐 말이 되는 데는 되게 많아요. 패션뿐만 아니라 근데 그게 진짜 계약이 성사되냐 안 되냐 이게 이슈거든요. 물밑 작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도산 위기에 빠져 있는 브랜드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도 패션 업계도 마찬가지다라는 좀 내용인 것 같고
패션 농담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꼭지인데 다음 달에 벌 수 있으려면 조금 더 날카로워야 된다. 우리 지금 100회야 이제. 100회면 조금 더 날카롭게. 성격이 날카롭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격. 아니야, 아니, 성격이 굉장히 모나있고 날카로운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 맞네. 좀 눈치 볼 때가 많습니다. 예. 예전의 칼날로 좀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야 돼요. 예. 제가 봐도 혼잣말이 많잖아. 아, 그래야 되는데.